윤석열 결국 검찰 시절 청부 고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청부 살인 뭐 청부 뭐 이런 건 들어봤지만 청부 고발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참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우리가 옛날에 뭐 뇌피셜이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이 진짜로 밝혀지는 게 더욱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저것들 사준 뭐 법세련 뿐만 아니라 저것들 뭔가 이상하다. 어? 그랬는데 이제는 검찰에서 직접 저는 이 정도일 줄 몰랐죠. 검찰이 직접 고발장까지 다 써주고 증거까지 다 해주고 그냥 이름만 해갖고 접수만 해라거든요. 이게 접수만 해라예요. 이 정도로 검찰이 할 줄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검찰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오늘 김웅 어떻게 보면 키맨이죠. 키맨. 이 사건의 키맨. 손준웅 그 당시에 대검찰청 정보정책관에게 자료를 받아서 손준웅 검사가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 사주를 했다. 그러면서 김웅은 진짜 손준용에게 받았냐? 어떤 걸 받았냐? 그리고 받아서 누구에게 넘겼냐? 그쵸? 이게 그래서 그 김웅의 우리가 사실 키맨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김웅이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법 미꾸라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택적 기억이죠. 제보자는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제보자는 한 명으로 특정된다. 근데 고발장을 건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억은 잘안 난다. 이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진짜 법 미꾸라지예요. 이 사건이 사실상 터지고 6일 만에 김웅이 입을 열었는데 진짜 법 미꾸라지라고 제가 생각했던 워딩이 뭐였냐면 전달했을 수도.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전달했을 수도라고 하면서 어떤 위증죄나 자기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피해 나가려고. 근데 제보자는 한 명으로 특정하면서 조작 가능성. 그러니까 제보자에게 신빙성을 흐리는 짓거리예요. 오늘 기자회견에 전체적으로 김웅이라는 검사 출신의 김웅이 했던 짓은 오늘 제보자는 확실히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근데 그 제보자가 아무래도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늘 여러분들 보면요. 어떤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힘이 그걸 잘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메시지나 메신저가 오염된 걸. 그쵸? 어떤 게그 제보가 터지면 그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래서 얘는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보자는 한 명이다라고 기억한 것은 초점을 돌리기 위한 거였어요. 제가 보면 초점을 돌리기 위한 거였어요. 제가 보면 그러면서 이래요. 내겐 없으니까 공수처나 조사기관에서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저왜 우리 불렀지? 오늘 기자들 분위기가 뭐 아무것도 없네. 왜 우리 불렀지? 그냥 기억 안 난다고 부른 거야? 라고 하니까 윤석열은 나름 기대를 했겠죠. 뭐 김웅이 어떤 식으로 나름 같은 검찰 출신이고 어떤 식으로 하냐? 뭐 제보자가 허위 사실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갑자기 뭐 정치 공작을 하려 그러면 좀 제대로 짜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의 오만불손한 검찰총장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오늘. 나름 김웅선에서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제보자를 오염시켜서 사건을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내심 기대를 한것 같은데 윤석열 캠프에서 봤더니 의혹은 오히려 윤석열에게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웅의 입에 또다시 스포트라이트가 가니까 윤석열은 계속 이 사건이 질질질 끌어야 된것 같으니까 아 이건 뭐 제가 나서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나가는데 나는 무슨 기자회견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아저 국회에서 부르십시오 아뭐 난리를 치고 정치 공세다 그냥 윤석열은 아직도 지가 검찰총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이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 국회에 나와서 검찰총장 시절에 책상을 칠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검찰이라는 조직이 본인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이러고 앉고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자거든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사람은 제가 보면 정치인의 소양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서 소명을 하거나 어떤 이해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소리 지르고 그러면 공작이고 선동이라고 하면서 그냥 공작서를 내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김웅은 제보자가 조작했다라고 핵심 키워드는 김웅은 제보자를 오염시켰고, 그래서 제보자가 조작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석열은 공작 정치다. 그 제보자 배후에는 뭐 민주당이 있거나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뭐 어디라고는 특정하진 않았지만, 공작이라고 선동을 하면서, 저는 이게, 윤석열은, 그러니까 오늘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거티브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다. 어? 정말 오늘 윤석열의 대응을 보면서 아직도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막강한 검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내 귀를 의심하게 했는지, 인터넷 매체에다가 이런 믿을 수 있는 KBS나 MBC가 보도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전형적인 검찰에서 브리핑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그만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는 법조 출입 기자가 될수 없잖아요. 끼워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얘네가 얘기하는 큰 매체라고 하는 애들은 조중동이에요. 그렇죠? 큰 매체 조중동, KBS, MBC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 무슨 인터넷 매체는 언론사가 아닌가? 그냥 인식의 차이예요, 이 사람의. 그런 인식. 그래서 뭔일 있으면 방상훈이 만나고 JTBC 사장 만나고 조선일보 사장 만나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주요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숨어서 하지 말라. 난 정말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의혹을 나름 정면 돌파를 한다 그러면서 숨어서 공작 정치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청부고발은 대놓고 한 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청부고발이 더 숨어서 한거 아니에요? 지네가? 여태까지 윤석열의 수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비밀리에 이미 사건을 짜놓은 듯이 맞춰가면서 조국 장관 털고 숨어서 했던 인간들이 지네인데 지네가 했던 짓거리를 응?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일축하고 뭐 이런 출처를 의심하게 하고 지금 전형적인 본인들이 했던 짓거리들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검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대검에서 수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의 어떤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것도 포착을 했다는 웬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했대요.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대검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결국은 손준성 검사의 대검에서 PC, 대검에서 손준성 검사의 PC를 여러분들 뒤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검에서 손준성 검사의 PC를 뒤지면, 당연히 그 PC로 뭐 최강욱이나 김의겸 누구죠? 황희석이나 뭐또 다른 또한명 누구였죠? 최강욱, 황희석 뭐또 거기에서 고발장을 대신 뭐 썼던 흔적이 제가 보면 남아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것 같은데 유시민 요걸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는 분명히 조국 장관님의 처음에 사모펀드로 시작해 갖고 최성행의 증언 저는 이것도 다 여기서 기획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원래 최성행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님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어요. 조국 장관님과는 아니래도 정경심 교수님이 동양대까지 그먼 데까지 내려가서 교수를 할 거면요 최성행이 정경심 교수님을 굉장히 아끼고
나름 우대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최성애는 정경심 교수님에게 호의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최성애가 돌변을 해서 학자의 양심, 그리고 자기는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누군가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아직도 확실하게 믿어요. 저의 생각은. 검찰에 누군가가 기획을 했고, 갑자기 최성애가 돌변한 것은, 이거는 검찰의 기획에 의해서 최성애의 증언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사모펀드로 지네가 가도 승산이 없다 보이니까 별건 수사로 표창장 문제를 끄집어낸 게, 그게 최성애의 어떤 학자의 양심, 자기는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로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기획을 한 거죠. 그렇죠? 저는요, 손중성 PC에는 조국 장관님 일가의 사건의 흔적이 100%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대검 정보기획관이면 여러 가지 최성애의 혐의도 알고 있었을 테고, 그 손준성, 그리고 윤석열, 그 옆에는 한동훈이 있었거든요. 그죠? 한동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고소고발 현황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 보면요. 처음에 사준모가, 고발을 해요. 그 다음에 반일종족주의, 뭐, 이렇게 명명하고, 정점식 김연아, 그 다음에 청와대 특별감찰관 휴대폰 감사도 직권남용 강요 고발을 하고요. 김진태, 주광덕, 보면요. 다 검사, 정점식도 제가 특징을 봤어요. 정점식 검사 출신, 김진태 검사 출신, 주광덕 검사 출신, 있고요. 이영훈, 반일종족식 가로세로연구소, 한국당, 뭐, 이런 정점식. 저는요. 이 조후보자 부산대 뭐 이런 것들 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손준성 PC의 저 고발장 사주 원본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반드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100% 없을 수가 없죠. 왜 유임을 시켰겠어요? 제가 왜 확실하게 확증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왜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님이 강등을 시켜갖고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강등이 되면서까지 손준성이를 남기려고 했겠어요. 응? 그쵸?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손준성이 PC에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고발 사주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런 의혹을 던지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의혹을 던지는 거는 그만한 제 나름 단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단서에는 그 손준성의 PC가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손준성의 PC에는 한동훈과의 연결된 지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손준성이 PC를 정말 다 뒤지다 보면 고발 한두 건만 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손준성 PC가 지금 대검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꼭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한동훈이의 휴대폰을 까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단순히 윤석열을 지키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 전체가 저는 끝장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의 휴대폰이 열리면 그동안 검찰들이 어떤 짓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검찰 개혁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공작했는지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안 까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검 감찰은 손준성 PC의 흔적을 찾아서, 조국 장관 사건은 당연히 예외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저는 손준성,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최종 결정자는 윤석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 장관님이 저렇게, 이미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정경심 교수가 나오고, 조국 장관님은 저렇게 그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고발 사주 자체가 불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고발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검찰이 자기네들이 인지를 해갖고 수사를 하면 될 거를 굳이 국민의힘이나 제3세력에게 고발을 해달라고 한 자체가 검찰이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 아, 이제 여러분들 검찰은요 인지수사도 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거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국민의힘에다가 맡겨갖고 했을까? 이거는 정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한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조국 장관님에게 대한 검찰 고소고발 현황 이 자체를 손준성 검사 PC에는 분명히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디지털 정보는 흔적이 남아 있다. 그렇죠? 디지털 정보는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하신 거예요. 반드시 저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